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이설입니다. 이런 소도구를 함께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근육 타겟의 집중도를 높이실 수 있고 그리고 재미적인 요소를 더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힙 브릿지 동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실게요. 자, 양발 뒤꿈치를 의자 위에 올려 놓으시고요. 적절한 거리에 누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허리가 좀 약하신 분들, 우리 몸통 코어에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잘못 브릿지를 하시면 요추 쪽에 굉장히 무리가 가시기 때문에 이 볼을 좀 활용해서 들어가실 건데요. 허리 뒤쪽, 요추보다는 천골, 꼬리뼈 근처 위주의 볼을 올려놓고 두 다리를 다시 올려놓습니다.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볼은 당연히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볼에 너무 의지하지 않으면서 몸통을 일직선으로 코어 힘 단단하게 쓰시면서 몸통을 나란하게 두실 수 있게 이때 양쪽 골반뼈 위치 확인하시고요.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았는지 수시로 체크해 주시면서 복부 안쪽에 힘 단단하게 쓰실게요. 마시고 살짝 눌렀다가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무릎 사이에 볼을 집어 넣으실 거고요. 양발 뒤꿈치를 다시 한번 의자에 올려놓습니다. 거리 조절하시고요. 몸통에 조금 더 안정화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흉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세요. 마시는 숨에 갈비뼈를 양옆 쪽으로 여셨다가 내쉬는 숨에 그 갈비뼈를 닫아주시면서 복부 힘을 최대한 끌어다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시고 골반 좌우 균형을 잘 살펴주세요. 자, 양손 골반 양옆에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끌어올려줍니다. 이때 가슴 흉곽이 너무 들리지 않게 한번 닫아주실 거고요. 복부의 힘 마시고 이때 엉덩이 힙을 바닥으로 덜컥 내려놓지 마시고 살짝 띄워서 긴장감 유지해줍니다. 내쉬면서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어떠셨나요? 의자의 높이가 높으시다면 조금 더 미니볼의 공기압을 빵빵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리고 의자의 높이가 조금 낮으시다면 공기압을 조금 더 줄여서 말랑말랑하게 사용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이설이었습니다.